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이재명을 법정에 세워 사법 처단하라는 준엄한 국민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웰빈 보신 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 저는 당을 떠납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 단물을 빨며 원칙도 없는 불공정 공천을 주도해 윤석열 정권을 파탄낼 공천 밑그림을 그리는 한동훈과 특정 윤핵관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해 저는 당을 떠납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종북 주사파들을 앞세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경제와 민생경제를 파탄낸 민주당과 부정비리 범죄 수괴 이재명을 사법 처단하기 위해 이를 염원하는 애국국민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 저는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무기력, 무능력한 국민의힘을 떠나려 합니다. 이재명도 한동훈도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국가 지도자 제목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미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정당이 못됩니다. 거대 양당과 그 간판 얼굴들, 이제부터 바위에 계란을 치더라도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신념으로 부산 산하의 저 이종혁이 국민의 편에 서서 정치개혁 전쟁을 한판 해볼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먼저 22대 총선 거대 양당 공천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북 주사파를 앞세우는 민주당 공천이야 언급 가치도 없다 치더라도 국민의힘도 애초 국민 앞에 공언한 시스템 공천, 공정 공천의 대국민 약속을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를 앞세워 한동훈 발, 윤핵관 발, 사전 기획된 사천과 불공정 시나리오 공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공천은 해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윤핵관 전원은 자기 지역에서 전략 공천을 받았고 아바타 대리인 단수 공천을 챙겼습니다. 역대 50%를 넘나들던 현역 의원 교체율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과 지역 민심이 외면한 현역 의원들을 대거 공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민에게 비난받아온 21대 국회 연장 썩은 고인물 공천입니다. 운동권 청산을 부르짖고는 운동권 인사를 공천하고 있습니다. 코미디입니다. 특히 부산 지역 공천은 특정 윤핵관이 주무르는 난장판 공천이라 부산 시민들은 인식합니다. 주민 여론 지지가 높은 지역 당협위원장 출신과 수십 년간 당을 위해 헌신한 당직자 출신 후보들을 경선에 배제하고 컷오브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지역 연고도 지지 여론도 낮은 득보잡 후보들을 단수 전략 공천하고 유력 후보들의 경선 참여를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부산 사상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성 후보로서 여론조사 우위의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을 컷오브시키고 부산 윤핵관의 집사라고 불리는 사상 윤핵관 특수관계인을 단수공천했습니다. 현재 사상 주민들은 명백한 부산 윤핵관 아바타 공천이라 모멸감을 느끼며 비판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같은 국민의힘 부산 사상 공천이야말로 보수 우파를 개멸시킬 총선 필패 망당 공천, 대국민 기반 공천이라고 단정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22대 총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희 종력은 자신들의 정치 기득권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고 희망하는 양대 거대 정당의 정치 해악을 뿌리 뽑고자 정치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희 종력은 국민의힘 불공정 공천을 국민께 고발하고자 총선에 출마합니다. 또 저는 이번 총선에서 부산 사상 유례간 아바타 후보를 국민 심판하여 부산 시민과 사상 주민의 짓밟힌 자존심 회복을 시키겠습니다. 저 이종혁은 부산 사상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 행동하고 투쟁하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할 것임을 오늘 선언합니다. 오늘 저의 탈당과 함께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천여 명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동반 탈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애국정치 결사체 자유통일당이 저에게 제안한 22대 총선 자유통일당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지역 총선의 자유통일당 승리를 위해 전지역 후보 출마를 목표로 부산 총선을 진두지휘하겠습니다. 강화군 태극기 애국세력 여러분, 자유민주 성지 부산에서부터 독버섯 같은 거대 양당을 무너뜨립시다. 적대적 공생관계인 망국정당 민주당과 웰빙 보신주의 국민의힘의 정치 폐악질을 척결하는 선거혁명, 정치혁명을 먼저 부산에서, 사상에서 이루어냅니다. 이종혁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고 부산의 정치 복원이 없으면 이 땅의 민주정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사상 주민 여러분, 작은 역사적 몸짓이 거대한 역사 변환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일부터 해봅시다. 부산의 정치 자존심을 짓밟는 윤핵관과 그 꼭두각시 후보를 먼저 국민 심판합시다. 더 큰 일도 해봅시다. 국민에게 기생하며 국민과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거대 양당을 무너뜨려 진정한 자유민주 세력을 여의도 국회에 세웁시다. 국민 여러분, 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이것이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달성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18대 국회의원,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이종혁. 저의 3대 국민 약속은 이재명 사법 처리, 두 번째 국민의힘 심판, 세 번째 윤핵관 아바타 후보 척결,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통일당 후보 나서는 네. 승리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승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지는 싸움은 하기 싫어하는 성격이고, 더욱이나 부산 사상의 경우에는 부산 윤핵관의 대리인을 아바타 공천하는 그런 정치적 폭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부산 사상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정상적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우리 부산 사상 주민들이 정의적 선거 투표를 해 주십사라고 호소를 하면 저는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 사선거에 나가시는데 주요한 정책 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뽑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산은 전체가 한 선거구입니다. 부산 사상으로부터 연결되어지는 지금 도심 지하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이 부산 도심 전역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히 지화화시켜서 거기에 부산, 어려운 부산 경제의 성장 동력을 뿜어내는 그런 의료 바이오 첨단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을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상은
옛날에는 부산을 먹여 살렸던 제조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조업이 다 죽고 다 떠나가고 지금은 거의 공동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4차 산업혁명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겠다. 이럴 때면 가장 제가 관심있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항노화 의료바이오 특구를 제가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제가 지금 정리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료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자율 자동차, 뭐 기타 이런 류의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성장 산업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거점을 사상에 안착시키겠다. 이게 저의 가장 대표적 공약입니다. 정책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아니라 이제 자유통일당을 선택해가지고 후보로 나서시는 이유가? 우선 첫째,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가 굉장히 위태롭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이재명의 사법 처리가 시급하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준엄한 소위 말하는 심판의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웰빙 정당으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전면에서 투쟁하고 그리고 이 나라 정의 그리고 특히나 범죄자로부터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데에 가장 투쟁력이 있고 진정성을 갖고 싸우는 정당이 저는 자유통일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통일당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네.